와, 오늘 뽀로로 보호 시간이다. 우! 내 나이는 9살 여맨이. 나는 뽀로로를 정말 좋아한다. 특히 루피가 제일 좋아. 루피는 왜냐면은 작은 새니까. 우후후. 하하. 에하. 오늘 TV에서 뽀로로 할 시간이니까 빨리 봐야지. 오늘 엄마 아빠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볼 거야. 자, 뽀로로를 틀어볼까? 띡! 아, 뽀로로 한다! 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어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아, 뽀로로! 아! 눈높이 숲속 마을의 꼬마 펭귄이 역시 오늘도 나의 동심을 지켜준다구. 하하하하. 좋았어. 오늘 뽀로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려나? 오. 오. 아야, 근데 오늘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야. 오늘 그럼 TV 앞에서 잔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봐야겠다. 너무 졸리거든. 아, 자야지. 노는 게 쌉 좋아. 아, 친구들 모여라. 그럼 그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나 분명히 TV를 끄고 잤는데. 아유, 실제로 뽀로로 친구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잠에서 올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일어나, 잠탱아. 우리는 노는 게 쌉 좋은 뽀로로 친구들이야. 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어, 어, 너는 어, 넌 뽀로로 친구 중에서 에디 아니야. 어, 뭐든지 맞아. 만든다는 그 에디 여우 에디. 맞아. 어, 미니언 같겠지만 어, 에디야. 이 공룡. 어, 이 공룡은 뭐야? 크롱이었구나. 아, 이거 TV에서 TV 밖에 나오니까 진짜 못생겼다. 카메라 빨이었구나 완전. 크롱. 아, 어, 진짜 TV한테 나온 거야? 어, 너는? 내 이름은 맘씨 착한 꼬마 백곰 포비야. 포비다. 우와. 맘씨가 착해. 난. 포비야, 너는 완전 곰인데 왜? 그 뽀로로 친구들 안 잡아먹어? 원래 곰은 육식동물이라서 막 잡아먹는데 왜 안 잡아먹는 거야? 그럼! 나는 나중에 먹으려고 다 아껴두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어? 얘는 뽀로로 친구 아닌데 누구세요? 반갑다. 나는 해장왕의 내 사나이 루피다. 어? 뽀로로에서도 루피 나오는데 이 루피가 아닌데 잘못 나오신 거 아니에요? 뭐니? 어, 이 루피 아닌데? 뭐니? 아, 어쨌든 아, 뽀로! 와, 우리 집에 TV 밖에 너네 내가 보고 싶어서 TV 밖에서 나온 거야? 안에서? 아, 아니 너 보고 싶지 않았어. 우린 사정이 와. 있었어. 와, 이거 내 소원을 진짜 들어주셨어. 어, 역시. 아니. 어, 뽀로로 친구들. 어, 근데 뽀로로 친구들에 뽀로로가 없네? 어잉?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아니 내 말 좀 들어줄래? 제발? 있잖아, 우리가 뽀로로의 생활을 봐버렸어. 안경을 벗은 모습을 봐버렸다고. 어? 뽀로로는 안경 같은 거 안 벗는데? 뽀로로가 안경을 벗었다고? 그래, 그 얼굴을 보니까 우리를 막 죽이듯이 막 쫓아오고 화가 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잠깐 도망왔지 뭐야. 그래? 니네 TV 밖에서 나온 거야? 뽀로로 때문에? 그럼 왜 온 건데 우리 집에? 응? 우린 노는 게 썩 좋아서 도망친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좀 숨겨줬으면 좋겠어. 아, 숨겨달라고? 뽀로로가 너네를 찾고 있어? 그래, 엄청 무섭다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 아니야, 그게. 뽀로로는 진짜. 어린 아이들의 친구라니까. 아, 너네 지금 술래잡기 하고 있구나. 얼른 따라와. 그럼. 술래잡기를 하고 있을지 몰랐네. 자, 여기 숨어 있어. 그럼 뽀로로가 이건 진짜 모를 거야. 뽀로로한테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어, 알았어. 나 뽀로로 오면 잘 말해볼게. 와, 진짜 뽀로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루피 빼고.
아 어쨌든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근데... 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어 뭐야? 어. 어. 안녕. 어 뽀로로다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다 뽀로로. 아 저 아저씨 안녕. 왜 아저씨예요? 뽀로로는 너 되게 어린데. 안녕 난 BJ 김 뽀로. 반가워. 노는 게 제일 좋지. 반가워. 어 뽀로로 뽀로로 아저씨 뽀로로 뽀로로 아저씨 아닌데. 무슨 소리야? 나는 어린이야. 저 TV 안에서 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저씨였던 거야? 그럼 저거 다 뽀로... 돈 받고 하는 거야. 출연료 50만 원씩인데. 깨답잖아. 뽀로로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크네. 원래 그렇게 크지 않는데. 예. 너의 이름은 뭐니? 저는 아홉 살 친구 기환이로구나. 반갑다 기환아. 저는 아홉 살 여맨인데 어, 어? 뽀로로 아저씨 진짜 팬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건 알 빠지고 지금 이 녀석들 어디 갔어? 아 뽀로로 친구들이요. 아 친구들 어 저희 집에 없는데. 없다니. 걔들은 지금 나에게 매우 큰 잘못을 했다고. 나 무슨 짓을 했는데요? 아 뽀로로 뽀로로는 되게 착한데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어요? 무서워요 뽀로로 아저씨. 무슨 소리야? 난 되게 착해. 다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주먹으로 피범벅을 만들어줄 뿐이야. 난 얼마나 착하던데. 그래요? 너 근데 너 말이야 진짜로 애들 본 못 봤겠지? 아 진짜 애들 못 봤어요. 어 뽀로로 아저씨. 거짓말 한다면. 뽀로로 아저씨. 뽀로로 아저씨 응? 그러지 말고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 불러주세요. 맨날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잖아요. 노래 불러주세요. 이거 원래 내 목소리인데. 그래 노래나 불러줄게. 이야 뽀로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어 뽀로로 아저씨 응? 그게 아닌데. 아 어쨌든 그 뽀로로 친구들은 지금 없어요. 아까 오긴 했지만요. 그래? 아무튼 스타의 생명은 얼굴인데 말이야. 이 녀석들이 내 쌩얼을 봐버렸어. 그게 쌩얼이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내 쌩얼을 봐버렸어. 와 진짜 완전 못생겼어. 뭐? 뽀로로 아저씨, 뽀로로 아저씨가 화난 이유가 있었군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디? 뽀로로 아저씨가 너 진짜 못생겼잖아. 이거는 내 친구들한테 소문내야겠어. 소문내서 뽀로로 뽀로로 친구들은 다시 보지 말라고 해야겠어. 다시는 보지 말라고. 이럴 수가. 뽀로로 아저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보던 그런 뽀로로가 아니라고. 아이, 어쨌든 이 사실을 친구들한테 빨리 알려야지. 뽀로로 아저씨가 좀 이상한데. 뽀로로 친구들이 어쨌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지? 근데 뽀로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없어 여매나. 어 에디 아니니? 아니 뽀로로를 봤어? 어, 뽀로로 같은데. 어이 뽀로로 쌩얼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어. 뽀로로가 자기 쌩얼을 본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정말 사실일까? 아니 사실이야. 아니 그 녀석을 빨리 기절을 시켜야 된다고. 그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을 거야. 이게 그런 게 맞을까? 어쨌든 기절을 시켜야 된다고? 어떻게? 글쎄 너희 집에 망치 같은 거 있어? 어 망치는 지하에 있긴 한데 그 위험하다고. 어? 비밀장 번호가 걸려있긴 해. 그러면 우리가 그 망치를 찾아서 머리를 찍어버리는 거야. 뽀로로의 머리를? 알겠어. 그럼 비밀번호를 찾자. 너 어? 레버네? 어쨌든 뽀로로의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망치를 찾아서 뽀로로의 머리를? 뭐야? 크롱! 야 크롱 너 솔직히 말해. 너 말할 수 있지? 얼굴이 딱 봐도 말할 수 있게 생겼는데? 크롱! 너 수상해? 크롱? 크롱! 더 이상 동심 파괴하지 마! 응? 크롱! 어이 포비잖아.
어, 루피? 루피? 루피야, 어디? 루피야, 루피? 어디?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뭐, 어, 어, 어! 얘들아, 저 뽀로로 쌩거려 봐! 어! 야, 나와! 평소 하던 것처럼 기약 좀 받아야겠어! 아, 뽀로로야, 너는 나의 동심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쁘다고! 어쩌라고! 너, 잠깐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어, 뭐야? 너 바닥에 침 뱉은 거야? 아, 어쩌라고! 내가 지금 나이 27살 먹고 9살한테 그래야 돼! 애들아, 뽀로로가 이상해. 에이, 잠깐만, 몸이 멋대로, 청소 하던 대로 해주세요. 경당이네! 아저씨. 야, 이럴 수가, 어니? 아저씨. 아저씨는 잘못 찾아오셨다니까. 여기는, 어니? 여기는 뽀롱뽀롱 뽀로로고, 당신이 나온 데는 원피스라고. 원피스로 가라니까? 어, 여기 위대한 루 아니었어요? 여기 루피가 아니라고. 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는, 여기도 루피가 나오는데 여기는 루피가 아니라고. 여기 루피 나온다면서요? 예. 그럼 여기 루피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봐. 뭐니? 해봐. 기술 써봐. 이익! 거무거무! 전기충격! 이런 게 다 있어. 나가! 뭐니? 여기 뽀롱뽀롱 뽀로로라고. 나가, 여기서. 뭐니? 아, 포비야! 빨리야! 포비야! 아휴. 포비야, 괜찮아? 난 마음씨 착한 꼬마 백곰 포비야. 포비야, 많이 아팠지? 뽀로로가 왜 이러는 걸까? 뽀로로는 아마 시청률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팠던 게야. 시청률이? 아, 시청률에 신경 쓰이는. 그래도 너네가 좀 더 재밌게 하라고 맴매를 하는 거야? 그렇지. 요새 그 신비 아파트인가 뭔가가 우리 시청률을 뺏어갔거든.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그렇지. 정말 슬퍼. 이제 그럼 한번 오늘 시청률 올려보자. 좋아. 호비야, 근데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 무슨 소리야? 난 마음씨 착한 꼬마 백곰. 크롱! 어휴! 크롱! 야, 그건 크롱이 아니야, 둘리야! 돌아가! 아, 들켰니? 들켰어, 빨리 가. 아, 크롱이가 오늘 대타 좀 해달라고 해서 대진 들어왔네. 그건 둘리야! 빨리 가라고! 우리나라 만화를 어떻게 할 셈이니? 하여튼 포비야! 빨리 가자. 오, 그래. 이건 뭐지? 안경? 어? 뽀로로의 안경을 얻었는데 벽에 비밀번호가 써있어. 뭐지? 뭐이? 내가 뽀로로를 피하고 빨리 도망가자, 우리들.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인가 봐. 뽀로로의 쌩얼을 봤어! 사람 패는 게 제일 좋다. 깡패들 모여라 언제나. 피범벅 해구쟁이 뽀로로. 사람 패는 게 제일 좋대요. 어쨌든 뽀로로의 안경을 얻어서 나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항 포션, 투명 포션. 오케이, 좋아. 저항은 피가 안 나라, 여러분들. 지금 뽀로로 친구들이 잡혀가고 있어. 이거 우리가 내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어, 투명 포션 3개나 있다. 나이스. 뽀로로 몰래 빨리 여기 나가야겠습니다. 뽀로로의 안경만 있으면 되는 거지? 좋아. 자, 신속 포션 뿌리고. 어, 포션이 엄청 많아요 오늘? 오늘 쉽겠는데요? 죽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어! 어! 이제 시간 되겠군.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뽀로로, 네 쌩얼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정말 한 번만 봐줘. 내 쌩얼을 본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해. 왜?
뽀로로 뽀로로. 안 되겠군. 녀석들을 혼쭐 내주려면 파업을 해야겠어. 오호. 곰고기 좀 먹고 보시는 해야겠구만. 곰고기를? 없군. 비젤 리아를 소환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누구인가? 누구인가? 어? 누구인가? 저는 뽀로로인데요. 누가 방금 짐에게 소리를 내었지? 저 아니에요. 짐은 충격받고 말았다. 왜죠? 어디 선량한 짐의 몸에 손을 대었는가? 썩 놀라가지 못했겠다. 죄송합니다. 아유 궁예 아저씨! 당신이 날 살렸어요. 자네는 누구인가? 저 9살 여맨이요. 속죄의 길로 빠질지언니. 나가주세요. 여기는 뽀롱뽀롱 뽀로로 친구들만 있는 곳인데 이상한 할아버지까지 왔잖아. 정말 별꼴이야. 크롱크롱크롱. 돌아가 니네별로. 돌아가 니네별로. 허락하는가지 들켰구만. 어디? 뽀로로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아저씨. 뽀로로가 누구인가? 아, 있어요, 그런 게. 피더 피. 꼬마 펭귄 나가신다. 언제나 앞에 버려. 투명화 포션을 뿌렸습니다. 루피? 뭐니? 저 안경 주세요. 저 뽀로로 안경인데 비밀번호 써있어 그거. 뭐니? 뽀로로 좀 빨리 주세요. 빨리 아저씨 빨리 올라와. 빨리 쪽으로 와. 해적왕 아저씨 빨리 와요. 해적왕. 뭐니? 네. 너 내 동료가 되는 게 어때? 저는 싸움 못해요. 이런 허약한 녀석 이거나 가져가. 좋아. 비밀번호다. 자. 뽀로로가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비밀번호? 네 번째 비밀번호 찾았다. 우리를 도와줘. 오케이. 뽀로로 친구들을 빨리 구하러 가야겠어. 뽀로로한테 잡힌 뽀로로 친구들. 뭐야 이거? 저기 감옥이 있잖아. 오케이. 애들아 나 구하러 갈게. 아! 살려줘! 그럼! 애디랑 뽀로로? 아니 주전해 뭐. 그럼! 레버 여기 있다! 빨리 나와. 그럼! 고마워. 내가 빨리 보내줄게. 1회 밀치기용 거미 있거든. 자! 어? 아유. 그럼! 구해줘! 뽕! 뽀로로다! 뽀로로! 이번엔 열어줘! 뽀로로가 저기 있어! 뭐야! 뽀로로? 그럼. 얘들아 뽀로로가 어찌가 도망가 났어. 빨리 도망가야 돼. 어째까지 저기서 지키고 있는데? 녀석이 어째까지 기다릴까? 난 사실 쥐랄몽이지. 잠깐만 좀 버텨봐. 그럼 기다려보자. 그래. 뽀로로. 모르는 것 같아. 뽀로로. 무서워하는 것 같아. 에이 넘어간다! 빨리 와 얘들아! 오우! 뭐니? 난 사실 쥐라이몽이라고. 뽀로로 오기 전에 빨리 구해왔지. 빨리 가자구! 슉! 무서워! 뭐야? 뭘 던지는 거야? 어디까지 올 계획이야? 뭐야? 돌아가! 뽀로로 안 때려줘! 고무고무노! 이게 무슨 소리야?
예, 고무고무 합체! 어이, 뽀로로, 루피랑 합체했잖아! 예! 어디 갔어?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그럼! 그럼 그럼! 넌 짝퉁이 안 돼! 너도 아니야! 그럼! 너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공룡탈을 쓰고 왔어 사람이? 그럼 하, 잠깐만 뭐야? 아니? 에디? 뭐야? 뭐인가? 자, 여러분들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저항 포션 좋아. 우리! 뽀로로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녀석! 이 녀석! 지나가요. 뽀로로의 안경이 하나가 자 뽀로로가 내려갔으니까 위에 있는 뽀로로 안경 찾아봅시다. 위에 어딘가 있을 거거든?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어디? 여기 아까 찾았던 데고. 안경 왜 하나 여기서 찾은 거야? 니은 니은 어 이건가? 어! 찾았어! 어디? 다 찾음. 자 0 2 3 6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야, 나 다 찾았어! 비만 4개 다 찾았어! 숨어 있는데 어떡하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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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는 거야! 좋았어. 탈출하는 거야 얘들아! 좋았어 위대한 항로로 가는 거야! 크롱! 빨리 가자 크롱! 빨리 가자! 비만 다 찾았어! 너네 먼저 가! 난 여기 숨어있다 갈래! 크롱! 그럼 여기 숨었다가 뽀로로가 우와! 으아! 뽀로로다! 뽀로로! 뽀로로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비번이 있었나? 그럼 자자자 나한테 뭉쳐 나한테 뭉쳐 하나 둘 셋 훗 가자 그럼 궁이 아저씨 운이 좋았네? 레드볼 날개를 펼쳤죠 다시 들어가봐 아저씨 누구인가? 누가 짐에게 몸을 손으로 잠깐만 그럼 문 열었어?
일로 갔지. 어디 간 거야, 이 녀석?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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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 이 녀석! 아! 정말 잔인해, 에디야. 뽀로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일로 와봐. 안 죽을 테니까 말이야. 어,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일로 와봐. 에디가 가봐. 둘 다 들어와. 어, 갈게, 갈게, 갈게. 왜 그러는가, 뽀로로. 루피가 왜 안 온 줄 알아? 죽여. 고마워. 뽀로로, 우리 이제 한패인 거 맞지? 그래, 너도 말 안 들으면 루피처럼 만들어버리겠어. 어, 알았어, 정말 고마워. 왜? 루피가 여기 없는 줄 알아? 어, 왜 없는 건데? 바로 내가 날개를 뜯어서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루피를 잡아먹었구나. 루피를 잡아먹고 날개를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럼 너 그럼 날 수도 있는 거야? 하늘도 날 수 있지. 으아, 완전 괴물이네. 아.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니? 이런 젠장할. 자,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켜. 비번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빨리 막아봐. 아, 이거 했어. 0236. 오케이. 아니? 뽀로로를 정신 차리게 해줄 망치를 찾았어, 얘들아. 그럼, 그럼. 비켜. 열어. 자, 한 명씩 나가서 싸워봐. 비켜. 나 가, 가, 가. 가. 많이 문 열어. 많이 화가 났어, 얘들아. 문 열어. 어? 0236. 가봐.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텔레포트. 우와. 녀석. 자, 이걸로 루피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 뽀로로를 물리쳐야 돼. 뽀로로 이 녀석, 넌 나의 동심을 파괴했어. 뭐야, 어디 갔어? 뽀로로, 야, 어디 갔어? 뽀로로 어디 있어? 뽀로. 항상 너의 머리 위에 있다. 뽀로로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아니? 아니. 우와! 야, 뽀로로. 어, 이게 맞다. 뽀로로가 나한테 근육 파괴술을 썼어. 아, 뽀로로가 나한테 근육 파괴술을 썼는데? 뽀로로 근육 파괴술 보여줘. 일로 와. 일로 와. 근육 파괴술. 근육 파. 근육. 뽀로로, 이 피카츄한테 보여줘. 아, 피카? 뽀로로, 이 피카츄 녀석한테 근육 파괴술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 피카? 일로 와! 근육 파괴술! 근육 파괴술. 아, 웃기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네,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자, 오늘 뽀로로 아오니저테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럼 그럼 근육 파괴술. Oh.